비밀이야. 파플! 감사! 인간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곧 육지라고! 당장 사!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야호! 내가 이겼다! 누가 마음대로 헤어밴드를 빼대? 빨리 줘, 빨리! 학교 지각하겠어! 캐처는 나랑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들었다 하면 내 마법이 줄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잠든단 말이지. 뭐야? 이렇게 하면 긴장해 된다고?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좋은 아침이래요. 안녕. 좋은 아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그래요?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꿀?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과학 시간이야. 좋은 아침. 과학 시간이야, 레오.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왜? 과학 당번.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가방이 살아있어. 갖고 싶다. 이리 와. 야, 가방아. 야. 아까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아까! 따라오면 어떡해? 들키면 혼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까! 이게 뭐야? 아하하하!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꿈이 아닌가?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주마.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뭐? 아기 돼지가 해처래? 그게... 핑크스타는 뭐하고?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하트콘! 네가 시간을 멈춰줘! 뭐? 내 수호요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탑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뭐? 네가 언제? 더욱 싸우거나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다.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로 가다. 내 충실한 부하 블럭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과학 시간 너무 졸려. 교실에 책 좀 두고 올게. 나가! 나가! 어? 고장났나? 안 열려. 같이 당겨보자. 하나, 둘, 셋! 안 돼! 안 된다! 더블 타임 스타트! 다들...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돼지야, 어딨니? 뭐야? 돼지야! 여기도 없어! 진짜 돼지를 보긴 한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저기 있다! 돼지야! 까까! 꿈주님! 멈춰! 타임스탑이 끝나가! 이봐 거기! 네가 오늘 과학 덤벙 맞지? 이리 와! 참기만 해봐라!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손! 돌아왔어! 까까! 불가사리랑 해마가 날고 있잖아!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뭐? 너희가 인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날 구해준 게... 잠깐만! 응?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어?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어? 야호! 고마워! 레오는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 해야 할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하면 레어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네?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축제는 화려하게. 낮 해안가 축제의 날! 오늘 밤 펼쳐질 해안가 축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안녕!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에 같이 갈 건데! 촛불을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지금이야. 왜? 너? 공주 체면이 있지. 오늘은 네가 양보해. 레오, 안경 당첨. 그 나무 분장이랑 딱이네. 오늘 밤 축제에 꼭 쓰고 나와. 알았지? 이건 레드 거야.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의리 언니 도장이라니. 호플? 밤 외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정말 너무해.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아빠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포털로 나가면 되겠네.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단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퍼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거라!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몰라! 신난다!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봐!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언니 선생님!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네! 어? 찾았다! 예!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빨리빨리! 내가 그러는 거 못 들었어?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아, 이거 좀 아파.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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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파이팅! 자!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얼른 와!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레오, 빛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거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케이, 시작하자. 그래,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가자! 여기야.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너도 포도시럽 좋지?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응? 그거 말이야. 우린 친구지! 그게 뭐? 피해요! 전부가 무너져요! 레오,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퍼플, 너도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순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퍼플! 아, 안 돼! 내 버블잼을 용서할 수 없다!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내가 여기 있으면 레오가 다칠 거야. 내 버블 볼을 보면 따라올 거야. 난 숨어있어. 전기 때문에 공격이 안 통해. 더 빨리 공격해야 하는데 방해물이 너무 많아. 버블 스파크! 버블은 날 친구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감수하는데 난 이렇게 숨어있다니. 난 싫어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버플이 인간이 아니니까. 까까, 넌 여기 있어? 나도 친구를 위해 뭔가 해볼 거야. 버블을 맞힐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이게 진짜거든? 흑인 버블!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야.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줄 거야. 우와,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버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도서관의 소문. 얘들아 잘 가. 절대 비밀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블럽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야? 어?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우와!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버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여긴가? 현자님. 깜짝이야! 레드! 도서관은 정숙의 기본인 거 몰라? 아, 미안.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뭐? 버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 경자씨야, 버블잼을 훌륭하게 내가 먼저 하려. 제대로?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림프. 진화 공주였어?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네?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화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뭐?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장?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군.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가거라.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그린! 나 예전에 수학 3개 맞았는데 이번엔 4개나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어허라? 알겠어! 그런 거구나! 아.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아휴.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에? 뭐라고?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내가 너무 솔직했나?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아, 참! 잘난 척 해야지!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블루? 그림이 위험해! 이야! 불탄 스타! 그게 괜찮아? 너희들... 블루분 어딨지?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그리고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지 마. 레드! 야! 버블 스파크! 야! 버블 스파크! 어디로 갔지? 퍼플,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뭐? 에이, 모르겠다! 퍼플! 야!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야호! 맞췄다.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레오, 레드,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상황이 막혔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버텨봐! 점점 좁혀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그림! 이제 어떻게 해!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좋았어! 역시 그림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버블 팍!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 문까지 뛰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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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림.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줄 거지? 와! 버블잼이야!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뭐? 저걸 다?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